왜 옷을 자전거에 말리세요? 어제 밤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냥 자전거에다가 지금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. 지금 오늘 테니스 치려고 지금 말랐나? 한국처럼 이 베란다가 조금 이렇게 좀 실내로 돼 있고 넓으면 좋은데, 홍콩 베란다는 이래가지고 바람 많이 불면은 밖에다가 빨래를 넣으면 다 날라가요. 그래서 왜 집에서 모자를 쓰고 있어요? 아니, 머리 안 감았어요 지금. 지금 무엇을 마시고 있어요? 이거 보이차야, 보이차. 왜 밥그릇에 차를 마시고 있으세요? 컵을 다 씻어가지고 지금 이거밖에 없어가지고. 마음이 편안해지네. 흔드시는 게 무엇인가요? 이거는 저기 베트남에서 산 논이. 이게 면역력이 좋다고 그러는데, 일단 맛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약간 포만감이 있어서 급할 때는, 아침에 바쁠 때는 이렇게 먹고 나가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늘 보이차 맛 좋네. 왜 이렇게 면도를 안 하셨어요? 일단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는 딱한 가지 좋은 게, 면도를 안 해도 이렇게 다 가릴 수 있으니까. 예, 그리고 요즘에 뭐 제가 좀 격식을 차려서 뭐 다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면도를 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예, 오늘도 안할 생각입니다. 바나나가 좀 오래되어 보이는데 드시려고요? 네, 지금 여기 지금 3일 됐는데, 어이씨, 어이씨. 지금 자꾸 벌레가 지금 낄것 같아서 먹으려고요. 지금은 뭘 하시나요? 네, 차 맛이 괜찮아서 여기 보이차가 오져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물병에다가 넣어가지고 담아가려고요. 여행용 캐리어는 왜 챙기셨어요? 이따가 저 따라와 보시면 알아요. 그나저나 지금은 캐리어가 두 개인데, 이따가 올때 캐리어 한 개가 더 추가되거든요. 총세 개인데 제대로 가지고 올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토요일 아침 일찍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? 오늘 저기 11시에 여기서 아는 지인들하고 테니스 칠 거고요. 그리고 시내 쪽에 있는 창고에서 물건을 좀 가져올 게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 맞추려고 지금 이렇게 일찍 나가는 거예요. 빨간 추리닝 상의 왜 벗으셨어요?
요즘 거의 백수이신데 어떻게 생활하세요? 뭐 일단 요즘에 유튜브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비 되고 있고요. 홍콩에서는 아파트 산 사람이 이제 만약에 월세를 줘도 집주인이 내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살고 있으니까는 내고 있고, 그리고 뭐 이제 가끔씩 한국에서 물건 가져와서 조금 팔기도 하고요. 그리고 지금 오늘은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제가 지금 여기서 거래하는 보이차 집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다가 오픈마켓에다가 보이차를 판매하려고 지금 여기 왔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차하고 이 포장하고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창고 가서 합체를 시키고, 그리고 뭐 조만간에 이쪽에 또 의류 도매 상가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의류 공장 사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좀 이쪽에다가 영업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요즘 다른 일도 하신다면서요? 네, 지금 저기 우리나라 알파벳 중에 끝에서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그 방송사에서 홍콩에 리포터로 돼가지고요.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오더를 받은 게 되게 민감한 그런 사안이라서 지금 이제 여기 요즘에 그 백신하고요. 그리고 이제 요즘에 홍콩 정부에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안전 어플을 설치해가지고 어디 시내 어디 실내 들어갈 때 그거를 스캔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추적을 당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홍콩 사람들이 이제 어플 설치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폰을 사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몇 번 인터뷰를 시도해봤는데 쉽지가 않아요. 죽겠어요 지금.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? 여기서 작업 좀 하고요. 여기서 밥 먹고 다시 동네 가서 테니스 치고 그 다음에 거기 방송국에서 이제 요청한 거 좀 작업 좀 하고 그럴 생각이고, 내일은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여기 랜선 투어, 실방 랜선 투어 할 생각이에요. 집에 가시는 건가요? 네, 지금 이제 시간이 홍콩 시간 9시 5분인데요.
한 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 네. 뭐 요즘 뭐 다 힘든데 아무튼 뭐 저보다도 힘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아무튼 힘내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이렇게 핵 노잼 영상 끝까지 다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조만간에 또 다른 홍콩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잼.